아트팟에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친절한 꼭지도 준비했습니다. K옥션의 손희천 경매사님한테 온라인 미술 시장과 그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최근 그림은 꼭 실물로 보고 사야 된다라는 편견이 깨어지고 있습니다. 테파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미술 경매 시장의 규모가 약 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되었는데요. 이는 전 세계 미술 시장의 약 7%를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. 설문에 응한 딜러 중에 약 58%가 향후 온라인 경매를 통한 미술품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. 신규 구매자의 약 80%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. 이는 미술품에 관심 있는 많은 잠재 고객들과 신규 컬렉터들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국내 온라인 시장도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. 2013년에는 연 5회 정도, 그리고 총 낙찰 총액이 1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. 작년 2016년에는 연 37회 온라인 경매와 75억 원의 낙찰 총액을 기록을 했습니다. 약 4년 사이에 7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. 2016년, 2017년 상반기 동기 대비를 해볼 때도 약 2.3%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보통 미술품 경매라고 하면 아주 부유층만 할 수 있는 어떤 고가의 작품 위주로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. 실제로 저희가 위클리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중저가의 작품들이 출품이 되고요. 본인의 목표나 어떤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작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것이 온라인 경매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오프라인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작품을 낙찰받으신 분과 받지 못하신 분들 사이의 즐거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런 재밌는 경매 현장인 것 같습니다. 살아있는 시장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.